아니지? 이렇게 읽는 거. 어. 근데 내가 뭔가 연출이 아니라 그냥 읽는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 그냥 이렇게 위에.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때. 그냥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다 들어갔나 모르겠네? 봐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화면이 끊어졌을 때 뭔가를 막 연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지금 그냥 이렇게 티셔츠 입듯이 그냥 훅 입었어. 근데 뭐 어때? 그냥 일반 가디건 같은 거 입는 느낌이랑은 또 다르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이런 핏을 보고 어우 그 뚱뚱해 보이는데 라고 하면 입지 마. 안 입어야지. 그럼 이 자체를 소화를 못하는 거야. 그 디자인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입으면은 나시 원피스가 부담스러울 때는 이렇게 위에 가볍게 입었다가 위에 아우터를 툭. 아, sorry. 지쳤어. 어, 그냥 이렇게 코디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똑같지만 벗었을 때도 전혀 부담이 없고 팔은 팔대로 가늘어 보이면서 야한 느낌은 없다는 거지. 이게 예뻐서 얘기를 해본 거야. 이거에 대해, 이게 요즘에 굉장히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끔 이게 나한테 너무 커요 라고 얘기 손님 날씬하셔서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싶은가 봐.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겠지? 이거는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등치가 있으면 등치가 있는 대로 체형 커버도 해주면서 이 분위기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입기 아주 좋은 자켓이라는 걸 짚으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쪽으로 이제 리넨의 계절이 온 거지. 집중해. 뭐 하는 거야? 잡담을 하고 있어. 리넨을 할 건데 이번에 우리가 또 제작을 의뢰해서 또 예쁘게 만들어 줬는데 나와봤어요, 점장님. 따라라라라라라 턴. 지금 이거 이쁘다. 이게 지금 훌이 되게 예쁘지. 리넨이지만 약간의 힘이 있어. 그러니까 좀 더 면 느낌이 강한. 그 말은 구김이 그만큼 덜 하겠지. 100% 리넨보다는. 그리고 좀 더 쉽겠지. 물 세탁이 가능한 소재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훌이 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머니가 들어가니까 아까 어떻게? 약간 시크했던 블라우스가 굉장히 여성스러워진 거지. 그러니까 밑에다가 하이를 바지를 입느냐 뭐 나처럼 원피스에다가 위에다가 입느냐 이런 식으로 스커트에 따로 해서 아예 분위기를 아예 벌룬을 완벽하게 살려서 이런 벌룬 느낌을 확실하게 해서 웨스트를 딱 잡아주면 이게 바로 햇번 스타일.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햇번이네. 머리도 그렇고. 이런 룩은 사실은 어떠한 모임도 괜찮지. 모임도 괜찮고 출근도 괜찮고 뭐 간단하게 밥 먹으러 가는 자리?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위에 시스루가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누누이 계속 얘기했던 화이트 셔츠를 이럴 때 꺼내는 거야. 아주 여성스러운 정말 여성스러운 스커트에다가 셔츠를 입었어? 그런데 너무 어울리지. 그러니까 블라우스가 아니어도 충분히 여성성은 이미 원래 여자니까 갖고 있는 그 여성미에 스커트, 힐 다 나와. 여기서 한 끗 셔츠가 가서 조금 더 정갈한 느낌을 탁 내주는 거지. 그러면은 은근히 또 요게 섹시한 맛이 또 있어. 만약에 나도 검정 색깔 스커트에 위에다 저렇게 했는데 왜 저 느낌이 안 나지? 라면은 자기가 어떻게 입었는 연출법을 잘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입었을 때 예쁜 건 이 소매를 올렸기 때문에 살이 보이기 때문이지 여기서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입으면 이거는 딱 비교를 해봐도 답이 나오잖아. 이건 너무너무 정갈한 옷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연출을 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나는 도저히 화이트 셔츠도 싫다 뭐 시스루 블라우스도 싫다 어쩌라는 건지. 그럼 면티 입어야지, 면티. 대신에 조금 한번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오늘 입을 아우터가 좀 소매통이 잘 짧은 뭐 이런 자켓이다. 그러면 이너를 이걸 한번 입어볼게. 우리 골지 티셔츠 이거 혹시 너무 타이트하게 붙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더라. 아니란 걸 여실히 보여주겠어. 짠! 전혀 안 붙어. 골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딱 내가 이제부터 짚어줄 거야. 골지 소매를 우리가 여기까지 내린 이유는 팔이 가늘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조금 올려볼게 내가. 보통 골지 티셔츠들 이렇게 끊어지는 티들 있지? 최악이야. 사면 안 돼. 이게 바로
팔뚝을 굉장히 굵어 보이게 할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이만큼 가렸어. 팔, 뒤꿈치, 허옇게 되는 거, 그거 실어서 내린 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이 옷은 어떤 용도로 입냐. 위에 자켓을 입었는데 소매통이 이렇게까지 내가 널널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켓을 갖고 있을 때 안에 면티에 뭉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슬림하게 떨어진 걸 일부러 초이스해서 입을 때 필요한 거야. 이걸 입었을 때 걱정이 되는 거는 대부분들 너무 타이트해서 이렇게 되는 게 싫기 때문에 골지를 기피한다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 그리고 내가 입고 있으면 내 체온에 대해서 얘네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이즈가 있다고 해서 이게 더 타이트한 게 아니야. 처음에 입었을 때는 타이트할지 몰라도 입고 착용하다 보면 점점점 내 몸에 맞게끔 길이 늘어진다고. 그게 매직, 골지의 매직. 근데 이런 거는 정말 괜찮아. 이런 실킷한 골지는 여름, 아, 겨울에 입는 그런 니트 골지하고는 틀리다고. 계속 조이는 탄성이 있어서 더 억제해오는 게 아니고, 이건 계속 늘어나는, 적당히 여유 있는 핏을 만들어주는 골지인데, 여기에 이 자켓들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뭐 극소량 남아있는 거 내가 지금 꺼낸 건데, 이거 우리 집에서 하신 분들, 이렇게 입기 너무 좋은. 자, 어떻게 돼? 여기가 자켓이 전혀 핏이 해치지 않는다고. 안에 있는 소매가 말려서 밖에 있는 옷까지 핏을 망가뜨리는 거는 이너를 잘못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벗었을 때 뱃살 같은 거는 충분히 걱정 안 하고 입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해주고, 겉에 있는 아우터의 핏도 전혀 해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초이스를 해주면, 막말로 여기다가 청바지를 입든, 아까 점장님이 입었던 통 검정 바지를 입든 다 괜찮다는 거지. 예쁘잖아, 그지? 이거 사신 분들 여기다가 입어볼게요. 리넨이랑 리넨을 입었을 때 되게 예쁠 거라는 다들 짐작하지만, 아주 여성스러운 룩에 아주 매니시해 보이고 자칫 중성스러워 보일 수 있는 클래식한 정장 자켓을 입었을 때 이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입으면 된다고. 그냥 이렇게. 그럼 이거는 그야말로 출근 복장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나는 힐을 신어 해야 돼요? 아니죠. 플리버 점장님 그냥 저거 신어봐. 자, 편하게 들어줘. 자, 친구 만나러 가면 돼. 이러고 쇼핑 다니는 거야? 모임에서 간지 1등이지. 왜? 이제는 또 써니를 써주잖아. 선글라스를 써야 되는 해라고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선글라스 껴봐. 끝나. 그 모임에서 1등이라고.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코디는 지금 아주 훌륭하지. 그럼 자, 봐. 여기서 내가 면티를 입겠다. 면티를 입어보자. 면티 이거 한 번만 갈아입어주세요. 딱 봐도 아, 차이가 나는구나를 알아야 돼. 정갈한 맛은 떨어져. 하지만 캐주얼한 맛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신발을 만약에 밑에다가 힐을 신거나 사람을 만나야 되는 정전을 자리면은 이너는 아까처럼 깔끔하게 잡아주는 걸 입어야 되는 거고, 오늘 그냥 편안하게 친구들 만나고 그냥 삼겹살집 갈 거야. 그랬을 때는 그냥 이런 낮은 신발에다가 그냥 프리하게 입을 때는 면티를 선택해도 괜찮지. 나 같으면 대신에 자, 그럼 이런 기본 면티로 그럼 어떤 이너에 어떤 밑에 하의를 받쳐 입으면 좋을까요? 가릴 건 없어. 다만 너무 정장스럽거나 너무 고급스러운 옷들이랑 매치했을 때는 자칫 그 옷들을 해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입을 때는 같이 면 소재가 가도 좋아. 뭐 지금 이 코디에서 이런 면바지가 한번 가보자. 아주 스트레치가 잘 되는 면바지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면바지를 한번 입어볼게. 그러니까 지금 봐. 면 소재 스판이 굉장히 편안한 면바지를 내가 입었어. 약간 사각사각한 느낌의 약간 차가운 느낌이 나는 사방스판, 엄마들 좋아하는 사방스판 이런 바지를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코디했을 때는 안에가 아까처럼 붙는 골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면티여야지 내가 아우터를 이렇게 입든 아우터를 벗든 달라붙는 면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생 면티야 그냥. 그리고 제발 이렇게 타이트한 달라붙는 면티 입고서 자꾸 내리는데 그거 내리지 좀 마. 이거 안 내렸으면 좋겠어 정말. 그러니까 스판기가 없는 그냥 이런 하나만 입어도 탁 떨어지는 이런 똑똑한 티를 사야지. 없으면 목단에 와서 사라고. 똑똑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소매가 길어요. 저거
일시하게 접어도 돼. 그냥 오히려 팔 그렇게 붙이면 팔도 굵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입으면 이건 그냥 하나의 엣지가 돼주는 거고, 대신에 이랬을 때는 어깨 밑에다가 운동화 신어줘야겠지. 응, 그런 거 하나를 일일이 다 못해. 시간 짧아 우리에겐. 이거를 지금 팔꿈치를 가리는 기장으로 입어줘야 돼. 왜냐하면 이제는 나이들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얘지는 건 둘째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살이 튀어나 경계가 있거든. 이 팔꿈치에서 이 위에 이 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려지는 티셔츠를 입어야 내가 어떠하게 뭐 위에 아우터를 입든 벗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활동을 했을 때 제약이 없지. 그냥 이렇게 입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면티도 왜 강연 면도 있어야 되고 왜 골지도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구매를 해야지. 무조건 화이트 티, 나 화이트 흰 색깔 티 있는데 검정 색깔 있는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봐. 이 상태에서 바지를 나는 이렇게 밝은 바지가 부담스럽다. 그럼 바지를 곤색으로 입어볼게. 곤색 한 번만 입어주세요. 편하게 받아들이실 거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곤색 바지야. 뭐 꼭 이럴 때는 면이 아니어도 돼. 기본적인 슬랙스여도 상관이 없는데 대신 이제 이렇게 입었을 때 좀 밝은 컬러의 예쁜 리넨 자켓이 있다면 그냥 툭툭 입었어. 그냥 흰 면티에다가 입었어. 그냥 이렇게. 그냥 면 바지에 예쁜 소라 색깔을 입었을 때 그냥 흰 면티가 들어가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말로 설명하는 한계가 있어.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빨라. 베이지 색깔 바지가 있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입으면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입어도 된다고. 대신에 이렇게 입었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입었을 때는 지금 세 가지가 너무 색깔이 다 다르잖아. 그랬을 때는 티셔츠 컬러를 좀 똑똑하게 들어가 주자는 거지. 매치가 같이 톤을 맞춰서 가거나 이렇게 컬러를 톤을 맞춰서 배색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준다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생각하고 입은 코디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면서 면티는 그래서 컬러별로 갖고 있으면 좋은 게 면티고, 여름에는 이런 강염면이라 그래서 땀이 나거나 해도 몸에 달라붙지 않는 소재를 선택해서 입으시면 되게 좋다는 거.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저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정장 느낌을 내고 싶다는데 올 정장 입지 말고 그냥 톤 맞춰서 자켓을 입어볼게요. 지금 하얀 색깔 면티에 자켓 컬러를 바지 컬러랑 맞췄어. 마찬가지 리넨이야. 꿀 활동해봐. 이거는 스판이 섞여있기 때문에 활동이 정말 편하지. 안 입은 것 같아. 그럼 이런 거는 입고 야구해도 돼. 정말 텐션이 정말 좋아. 그러니까 편안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갖춘 느낌이 든다는 거지. 마찬가지야. 안에다가 흰면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신경을 쓰겠다 하면은 아까처럼 골지를 입으면 되는 거고. 응? 만약에 그냥 아니 뭐 그 정도까지 자리는 아닌데 그냥 하얀 색깔로 깔끔한 느낌을 좀 시원하게 주고 싶어 하면은 이 정도로 흰면티 정도는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 비침이 없고 충분한 적당한 여유가 있는. 요렇게 있으면 굳이 다른 액세서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예쁘고. 마찬가지 스카프 지금 우리 이거 계속 등장하는 이런 거 같은 네이비 컬러 톤 하나만 맞춰서 위에다 그냥 살짝 얹어보자. 그냥 이렇게. 이거는 그냥 딱 친구들 모일 때 석 죽일 때 딱 요렇게 입고 가면 돼. 예쁘잖아. 그냥 이렇게 입으면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입고 저는 그냥 그런 뭐 면바지 없어요. 청바지면 돼. 그냥 대보기만 할게. 이런 식으로. 데님이 들어가면 이건 또 그냥 캐주얼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야. 데님 입었을 때 구두 신어도 되고 밑에다 그냥 플리버 신든 끈 있는 스니커즈 신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리넨 셔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자켓도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린넨 자켓은 장롱에 못해도 두세 벌은 있어야 돼. 컬러별로. 왜? 격식이 있는 행사가 여름이라고 없으란 법은 없어. 그렇다고 맨날 남방만 입고 티쪼그라일만 입고 갈 순 없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것도 잡으면서 격식도 잡으면서 클래식한 자켓 정도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손님들이 구매하는 옷들을 여름에 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더운데 이거 언제 입어?
아니야.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야.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지. 간절기 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사는 모든 옷은 장마철에도 꺼내 입을 수 있는 거고,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뭐, 그, 뭐지?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는 사람들은, 난 세상 춥던데? 그럴 때 그냥 걸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살짝 그 계절이 넘어가는 가을 바람, 선선한 바람이 불 때도 또 마땅하게 꺼내 입을 게 없다? 지금 사는 이런 리넨 자켓들은 다 활용해도 된다고. 리넨이 꼭 여름해서 떠오르는 계절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를 짚어주면서,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짚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면티, 기본적인 이너를 조금 신경을 쓰되 생각하면서 입으라는 거, 소재라든지 핏이라는 거, 그리고 자켓, 리넨 자켓, 그리고 그 리넨 자켓을 입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하의는 데님이면 데님, 면바지면 면바지, 스커트면 스커트, 정장이면 정장, 가리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는 걸로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해도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